굿모닝 비트코인 11월 20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 장서원입니다. 금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짙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의 대상 주격인 비트코인은 5.93% 하락하면서 7,59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다소 큰 폭인 8.38% 하락해 16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아침입니다. 코인마켓캡에 나타난 암호화폐 시가총액 2,08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6.2%입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 모두 하락 중인데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99% 하락한 7,631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다소 큰 폭인 8.77% 하락하면서 16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제가 조금 더 일찍 봤을 때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리플과 테더 이 두 가지는 상승세를 살짝 보이고 있었는데요. 다시 하락세로 발걸음을 돌려서 소폭 하락 중인 모습이네요. 위에 10위권 밖으로 돌려봤을 때도 오르는 종목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일하게 3.53% 오르고 있는 제로였습니다. 이어서 거래 동향 살펴보실 텐데요. 네, 오늘 아침, 20일 아침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거래량 급등합니다. 다시 BKX가 1위 자리를 되찾아서 58.37% 상승했고요. 2위 엘뱅크 79.61% 상승합니다. 네, 반대로 빗썸은 75.44%로 굉장히 큰 폭 하락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72.99% 상승, 다소 상반된 반응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국내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네,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전날 대비 2.42% 하락한 897만 7천원입니다.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롯한 체인링크 리플까지 모두 하락 중입니다. 스텔라룬맨과 어거, 퀸텀, 제로엑스 이렇게 네 가지만 트론 포함하여 방금 발걸음을 돌렸네요. 다섯 가지만 상승 중인데요. 트론은 방금 하락하다가 0.5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스텔라룬맨 2.14% 상승합니다. 제로엑스가 7.09%로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큰 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네요. 네, 빗썸에서는요,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5.39% 하락한 897만 5천원입니다. 리플이 유일하게 5% 미만으로 하락하고 나머지 대부분 다소 큰 폭으로 5% 이상의 비율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르고가 눈에 띄는데요. 18.89% 하락 중입니다. 네, 업비트에서는 유일하게 디마켓이 2.56%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외에 오르는 종목 찾기 힘듭니다. 이제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연방 하원의원 두 명이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를 받는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CNBC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출신의 실비아 가르시아, 랜스 구든 의원은 페이스북이 출시할 계획인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및 관련 프로젝트의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르시아 의원은 리브라가 2019년 발효된 증권법에 따라 명백한 증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법안이 현행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규모를 명확히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및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구든 의원도 미 달러와 같은
다른 자산에 고정된 디지털 통화인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규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브라 지지자들은 리브라가 증권이라는 점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요. 2019년 7월 열린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지갑 기업인 칼 리브라 대표는 리브라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크립토 슬레이트가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등 17개 핀테크 분야 규제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할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페이판 부행장은 최근 열린 중국 국가기술위원회 회의에서 핀테크 분야 전체에 대해 보다 정리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금융산업은 필요한 기준이 조금 부족하며 기존 규제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있어서 명확히 정리된 규칙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BBN,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MAS는 인가받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가받은 거래소는 아시아태평양 거래소, IC 퓨처스 싱가포르, 싱가포르 파생상품 거래소,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등 총 4곳인데요. MAS는 기관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파생상품들을 증권선물법에 따라 규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분석업체 스쿠와 비트코인 트레이드 볼륨 데이터에 따르면요, 전세계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일일 거래량은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이는 현물 거래량 대비 10에서 18%를 넘는 수치고요. 한편 비트코인 건물소에서 벡트는 현금 결제 방식의 선물 상품을 연내 싱가포르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100대 싱가포르 진출은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와 암호화폐에 대한 싱가포르의 개방적인 행보 등에 힘을 입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비트코인이 7,000달러대 중반으로 급락했는데요.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시사되어 왔는데도 이날 비트코인의 급락세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간주가 됐는데요.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비트맥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고점 8,110달러에서 7,350달러까지 약 1시간 사이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일부에선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상하이의 사무소 폐쇄 소식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더블록은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상하이 경찰이 최근 바이낸스를 기습 단독한 데 이어 사무실이 폐쇄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들은 이날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관련하여 소규모 채굴자들의 이탈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콜 가너는 얼마 전 소규모 채굴자들이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면서 비트코인이 조만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의지 표명으로 촉발됐던 과열 분위기가 진정됐던 것이 비트코인 하락의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시진핑의 발언으로 이틀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40% 넘게 폭등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요일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낙폭도 큰 편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의 현실적인 지지선으로 7,400달러를 제시하는 등 추가 하락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선을 찍고 난 이후 급등할 가능성도 보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